아니, 이거 이중상 합체 영역 어디가 맞는 거지?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벚꽃의 계절이 돌아오니까 라이카 M으로 복잡다기한 그런 벚꽃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피사체에 초점을 쉽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복잡한 산수유 같이 이런 복잡한 피사체를 찍으실 때 라이카 M10 또는 라이카 M 시스템의 이중상 합체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라이카 M을 처음 구매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한번 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로 구도로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산수유들과 뒤에 있는 산수유 또저 뒤에 있는 산수유들이 복잡하게 막 이제 얽혀 있을 경우에는 도대체 이중상합체로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그 복사본이고 거기에 합치된 영역이 어디인지 무척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뭐 가로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요 경우에는 이 나무에 어떤 나뭇가지들이 있거든요. 나뭇가지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나뭇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나뭇가지를 기준으로 이중상 합체를 맞춰서 다시 세로로 돌려서 이제 그러면은 미세하게 얘를 움직여 보면은 이중상 합체가 맞은 부분에서 이제 상이 미세하게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중상 합체가 지금 맞아 있고 미세하게 그 부분을 정확히 더 일치시켜서 사진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팁은 도저히 이 나뭇가지의 경계면도 내가 어느 부분이 맞는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 라이브 뷰를 켜신 다음에 라이브 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뷰를 켜신 다음에 포커스 피킹으로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다시 이중상 합체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찍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근거리와 원거리 이렇게 해서 초점 영역이 근거리와 원거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근거리로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손을 뻗어서 이중상 합치가 어느 정도 손에 이제 맞아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초점 거리가 70cm잖아요. 그래서 손을 한껏 뻗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중상 합치가 맞은 영역을 기준으로 그 손이 있는 자리에 이 어떤 꽃이나 꽃잎 이런 부분에 좀더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 이렇게 높은 하늘에 있는 그런 피사체에 이중상 합체를 맞출 때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일 끝에 원거리로 간 다음에 이 나무라고 하면 나무의 제일 끝에 있는 부분에 이제 경계선에 먼저 초점을 맞춘 다음에 거기서부터 천천히 이 초점링을 돌려가면서 거리를 낮춰가서 이렇게 찰칵하고 찍으시면 초점 맞추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근거리의 경우에 꽃잎이라고 하면 근거리의 경계면에 초점을 먼저 맞춰보고 만약에 경계면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손을 이렇게 70cm 정도 맥스로 뻗어서 이 초점링을 가장 근거리로 맞춘 다음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미세하게 약간 초점을 멀리 이제 가면서 초점을 맞추면 되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원거리를 할 때는 이제 반대로 제일 원거리에 있는 경계면에 먼저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가까이 당기면서 초점링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쉽게 이런 복잡다기한 꽃나무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주 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나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벚꽃이 아마 피고 예쁜
꽃들이 봄꽃들이 이제 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카메라 라이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요. 올해에는 가장 많이 해보고 싶은 거는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그래도 조금 약간 벚꽃을 국제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올해 목표입니다. 보통은 이제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주마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이런 위에 파란 하늘에 비네팅을 이용해서 약간 모서리는 더 시커멓고 가운데는 파랗고 거기에 이제 벚꽃나무가 위치한 뭐 그런 사진을 찍는데 많이 사용하고요. 보통 제가 50mm를 이용해서 많이 찍는데 올 봄에는 75mm를 이용해서 한번 그 여러 가지 벚꽃 사진을 많이 담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벚꽃 사진 찍을 때 주로 어떤 화각을 즐겨 사용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어떤 렌즈 초이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